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니요, 단락을 자르게 되면 예, 수요면 수요에서 자르고 예, 그다음 공급에서 자르고 수요 공급의 균형으로 가든가 탄력성을 가든가 예, 10번에 보면 공급의 결정 요인에 관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일단 공급 결정 요인이라는 것은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뭐 있겠어요? 예? 일단 이제 해당 재화의 가격이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요소 그렇죠. 생산 요소 가격. 그다음에 뭐 기술 수준. 그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 예, 공급에서는 이제 또잘 주는 게 뭐냐면요. 규제예요. 규제. 이런 게 들어가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시면 공급 결정 요인이라 해놨죠. 그럴 때는 얘도 들어가요. 예, 가격도. 다만 이 가격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공급량의 변화라고 그러고요. 얘 말고 얘들의 변화에 의해서 공급량이 변하는 거는 우리가 공급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표현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요건만 보시자고요. 1번에 보면 지역지구제 같은 정책을 통해서 공급 조절할 수 있죠. 그게 이제 이런 거예요. 그죠? 공법상 규제. 그 다음에 예상 인플레이션보다요. 실제 인플레이션이 높으면 부동산의 실질 임대료는 줄어들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노동자 임금이나 시멘트 가격과 같은 생산 요소 가격의 변화. 그렇죠? 예, 얘도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의 하락이 있죠? 그럼 이자 비용이 줄어들죠? 그럼 공급자의 수입이 늘어나죠? 네,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예. 그리고 토지 가격의 상승은요, 주택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죠. 그러니까 토지 가격의 상승이라는 게 결국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랑 이제 똑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에 대해서 어렵지 않게 줄 때는 쉽게 풀수 있어요. 우리가 11번에 보시면 주택의 공급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이죠. 그러면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갈 때 얘는 빼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얘는 공급 곡선상에서 이동이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있죠. 예. 이게 하락하게 되면 공급이 증가해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면 공급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에서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공급이 줄어요.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지 공급이 늘어요.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니까.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 다음에 공법상의 규제가 완화되면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걸 물어봤을 때첫 번째,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하죠. 이게 요거는 공급자 수가 늘어난 것도 되고요. 매도자의 수가 늘어난다. 이러면 이제 공급이 늘어난 요인이 되고요. 주택 건설용 원자재 가격이 하락이 있죠.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한 거. 3번에 가면은 새로운 건설 기술의 개발. 그렇죠? 그럼 수요 공급이 증가하죠.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3번이에요. 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의 상승이 있죠. 요거는 수요 변화 요인이에요. 주담대는. 그냥 일반적인 시장 이자율 있죠? 예, 시장 이자율 변화로 주고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은 주택을 담보로 해서 소비자가 돈을 자금을 조달하는 거니까 그건 수요 변화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시면 요게 기본적인 공급 변화되는 요인에 대한 것만 인식이 되더라도 기출에서 이렇게 나오면 쉽게 풀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보시게 되면요. 12번에 자, 이 부동산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우리 앞에서 유량과 절량 해보셨죠? 예, 그때 우리가 신규주택 공급량이 있죠? 얘는 유량이겠어요? 절량이겠어요? 유량이에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 4월 20일 현재 이 도시 있죠? 예, 이 도시의 주택이 35만 채가 있대요.
그렇죠? 근데 요 35만 채 중에서 2020년에 새로 공급된 주택 있죠? 이거 파악하려고 그러면 시점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어요. 기간이 주어져야 되죠. 2020년 1월 1일부터 여기서 4월 뭐 21일까지 이렇게 기간이 설정이 돼야지만 구간이 설정이 되지만 우리가 이걸 측정할 수 있죠. 그래서 신규주택 공급량은 무슨 개념? 예. 그래서 1번에 보면 부동산의 신규 공급은요 일정한 시점에서 측정되는 절약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 동안 측정되는 유량 개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이 부동산 공급을 보시게 되면요 부동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치의 공급이라고 그러고요. 부증성에 의해서 이게 비탄력적인 공급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개별성으로 인해서 독점적인 공급이라고 그래요. 모든 토지는 위치가 다 틀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12번에 보면 3번에 부동산의 개별성은 공급을 비탄력적이고 비독점적으로 만든다니까 틀린 거죠. 비독점적이라고 들어가서. 비탄력적인 거는 부증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틀린 답으로 준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주택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죠. 이게 직접 개입이겠어요? 간접 개입이겠어요? 직접 개입이죠. 예, 그렇게 이제 정책에서 물어보는 거고요. 주택의 공급 규모가 커지면요.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산 단가가 낮아져서 건설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해놨죠. 거기 보면 규모의 경제라는 용어 있죠. 우리가 정책에서 해본 거죠.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무슨 의미겠어요? 이게 장기적으로 기업이 생산을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것 있죠. 예, 그걸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균 비용이라는 게 단위당 생산 원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재를 공급을 할 때요. 10개보다는 100개, 100개보다는 1000개, 1000개보다는 10000개를 주문할수록 단가가 싸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번의 답을 3번을 줬고요. 예, 그 다음에 그 13번에 보면 부동산 공급 곡선이라고 있죠. 요 부동산 공급을 물어볼 때요. 예. 일단은 잘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아시는 토지 공급이 있죠. 토지 공급은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뭐로? 수직선으로. 부호는 0으로. 그죠? 예, 이 표현을 잘 쓰고요. 그 다음에 단기하고 장기를 물어봐요. 예, 단기 공급은 어떻게 돼요? 비탄력적이고. 기울기 급하고요. 장기는 예, 탄력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이 공법상의 규제 있죠? 예, 요거 잘 물어봐요. 규제가 강화가 되면 비탄력적. 완화가 되면은 탄력적. 그죠?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있죠? 예, 이 변화. 요거 정도 인식이 돼 있으면요. 문장 나오면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이제 거기 보시면 13번에 이렇게 돼 있죠. 2번에 한 국가 전체의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자,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는 얘기가 완전 비탄력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수직선으로. 그래서 이 양이 불변이라는 얘기죠. 예, 그럴 때 부호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의 단기 공급 곡선은요. 가용 생산 요소의 제약으로 장기 공급 곡선에 비해서 비탄력적이겠죠. 그 다음에 5번에 가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강화 같은 토지용 규제가 엄격해지면 토지의 공급 곡선은 이전보다 비탄력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 있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것 있죠. 우리가 비탄력적일 때 가격 변화율이 크다고 그랬죠. 근데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냐 여부는 앞에서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상승하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 13번에 이제 답은 4번이에요. 용도의 다양성으로 인해서 우회하는 공급 곡선이 아니라 우상향하죠. 요게 수직선일 때 경제적인 공급 곡선은 요렇게 가죠. 요렇게.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만 가져다 준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자, 거기 지문에 3번 있죠? 예. 근데 한번 그거 우리가 한번 찾아가 보면요. 옆에 14번 있죠? 공급 및 공급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1번에 보시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 곡선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는 게 틀렸겠죠? 비탄력적일수록. 이거는 탁 나오는 순간에 맞출 수 있게끔 표현을 해준 거죠? 예. 근데, 요렇게 해서도 두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저기 지문상에서 잘 나오는 게요. 예, 먼저 46페이지 가면 문제 18번이 있죠. 예, 18번에 가시면 2번이 있죠.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부동산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주어져 있죠. 이 표현이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넘어갔을 때요. 뒤에서도 그런 표현들이 예,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때.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뒤로 넘어가셔가지고 어디가 보시면 되냐면 53페이지 있죠. 예, 문제 7번 있죠. 53페이지 문제 7번. 찾으셨죠? 예, 거기 하면 예, 4번에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해놨죠. 예. 비탄력적이죠. 회차를 바꿔도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예, 꾸준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표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예, 다시 이제 43페이지에 이 우리가 예, 문제 14번에 예. 거기 주어져 있을 때요. 예, 거기 보면 14번에 4번 지문 있죠.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겠죠. 그러니까 이 표현 잘 쓰죠.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요. 해당 부동산 가격 변화에 의한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동일한 공급 곡선상에서 점의이동으로 나타날 거고요. 근데 5번에 갔더니 또 이렇게 났죠.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 곡선은 이전에 비해서 비탄력. 이게 결국은 이 표현 많이 쓰죠. 예. 그몇 가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 찾는 게 쉬워요. 예. 그이 한도 내에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비슷한 표현이 많다는 걸알수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2번에 보면요.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 수준에서 공급자가 공급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공급 가격이라는 것은 공급자가 받아야 될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최소한. 그죠? 근데 수요자 가격은요. 수요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인 거예요. 그 이상은 지불할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15번에 부동산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우리가 대체재 아시죠? 예,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의 관계가 대체재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죠. 예, 그때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도 상승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15번에 보시게 되면 대체재 관계를 얘기할 때는 이거예요. 한 재화의 가격이 뭐할 때? 예, 상승할 때. 수요 또는 가격 있죠? 이건 뭐 공급되지. 이게 다 증가하는 애들이 뭐예요? 그게 대체재예요. 같은 방향으로. 이제 대체재 이런 거 나오면 풀수 있겠어요? 나오면?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요. 이번에 건축 기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건축 기자재 가격은 건축 원자재 가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근데 주택 가격이 변하지 않으면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겠죠. 그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자, 3번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죠.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그럼 공급을 늘리려고 그러면 주거 용지에 대한 공급도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단기적으로 비탄력적이라 할 수 있고요. 4번에 보면 완전 경쟁 시장에서요. 공급량은 한계 비용 곡선이 가격 곡선과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이 된다라고 해놨죠. 그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을 보게 되면, 이게 가격을 얘기하고요. 이게 수요 곡선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 있는 얘가 한계 비용 곡선이에요. 이게 마지널 코스트 커브라고 해서 한계 비용 곡선이고, 얘하고 뭐하고 시장 가격하고 일치하는 점에서. 그러니까 생산을 우리가 추가로 늘리죠. 늘리면 한 단위 더 추가로 늘릴 때마다 비용이 어떻게 돼요? 늘어나요. 늘어나는 비용과 시장 가격이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의 생산이 발생해요. 근데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우리가 단기 균형에서는 여기 요선도 하나 들어가요. 이게 평균 비용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단기에는요, 평균 비용과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하고 일치하는 점이 있죠. 여기서 최적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산을 늘릴 때한 단위 더 추가되는 비용은 늘어나고요. 단위당 생산 원가는 줄어들죠. 이렇게. 아까 우리가 요거 평균 비용 얘기했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줄어드는 평균 비용과 증가하는 한계 비용이 시장 가격과 일치하는 점에서 최적의 생산이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림으로 나타난다면 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요거 가지고도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만약에 요 평균 비용 있죠. 얘가 시장 가격보다 높은 선에서 결정이 되죠. 그죠? 그럼 생산자는 이익이다, 손해다. 생산자는, 예? 이거보다 이 평균 비용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생산자는 어떻게 된다? 손해요, 손해.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 만약에 여기에 형성이 돼 있는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생산 단가가 여기까지 비싸졌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가격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공급을 못 늘려요. 손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공급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그 표현은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아닌데, 예, 나중에 기출을 보시면요, 이거 한 번밖에는 지문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예, 15번에 예, 우리가 틀린 거는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16번에 대한 거는 뭐 크게, 근데 비슷한 표현이에요. 16번에도 보시면요, 4번에 물리적 공급량은 단기적으로 한정돼 있어서 비탄력적이라고 할수 있죠. 그렇잖아요. 이 표현도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틀리게 준게 2번을 준 건데요. 부동산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일정 기간 동안 거래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양을 나타내는 스톡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수요하고 공급은 유량을 나타내니까, 그죠? 플로우라고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왜 그때 난리가 났냐면, 이렇게 줘서 영문으로 썼다고. 스톡이라고 하지 않고 절량이라고 했으면 우리가 알 텐데 이걸 왜 스톡이라고 줬느냐 이래 가지고 또 시비 붙은 거예요. 우리 보러 이개구가 하라는 얘기냐 뭐 이래 갖고 또 난리 났던 거죠. 근데 이런 거는 뭐 그죠? 그리고 거기 3번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은 증가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은 감소하죠. 이게 뭐 나타내는 거겠어요? 이게 공급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지문상에서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칠판상에서 제시하는 어쩌다 한번 나오는 지문 말고 보편적으로 나오는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면 문제 나오면 쉽게 풀수 있어요. 그거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1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죠. 예,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여기서 그 출제자가 약간의 변형을 가지고 출제해 준 건데요. 이런 거 배우신 거 기억하시나요? 예, 예를 들어서 그 수요가 불변인데요.
공급이 증가하거나, 예, 수요가 불변인데 공급이 감소하거나, 뭐 이런 거 배운 거 기억하시죠? 예, 그렇죠? 예. 그럴 때, 자,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있죠? 어느 때 공급이 증가하겠어요? 어느 때? 공급이 증가할 때. 응? 어느 때 공급이 늘어나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하신 거예요. 어디 가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거. 자, 만약에 생산 요소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생산 요소를 갖다가 건축 원자재 가격으로 바꿔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17번에, 거기 4번 지문 있죠? 4번에 보면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게 이거예요. 건축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공급이 늘어나면 거래량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증가하는데 거기 보면 거래량은 감소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틀린 거죠. 무슨 말인지 하시겠나요? 예, 이렇게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개념이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수요가 불변일 때 공급이 증가하는 이 상태는 뭐냐면 이렇게 균형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 상태에서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이렇게 줄어들거나, 그죠? 아니면 또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이 변화를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답이 4번인 거죠. 그리고 이제 주택 수요하고 소요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는 것도 있죠. 예, 이게 주택 수요는 유효 수요가 가리키고요. 주택 소요는 주택 구입에 관한 욕구만 있는, 예, 그런 걸 나타내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1번에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해서 임대 소요량이 감소하는 게 대체 효과에 대한 설명이죠. 대체 효과라는 건요. 상대 가격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그때 수업 시간에 뭐하고 뭐로 갖고 얘기했냐면요. 자, 콜라하고 사이다 있었잖아요. 얘도 1,000원이었고, 얘도 1,000원이었는데, 효용이 서로 같죠. 같은 탄산음료니까. 그런데, 만약에 콜라 가격이 8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하죠. 그럼 상대적으로 얘 가격이 비싸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 소비가 줄고 얘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대체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거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구의 감소라는 요인으로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 있죠. 그건 수요 변화죠. 곡선이 자체가 좌우로 이동하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했을 때죠. 그렇죠? 곡선 안에서 이동할 때는 뭐? 그거는 가격이 변해서. 예.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혹시 기억이 안 나시면 이런 거죠. 여기 좌표상에서 명시가 되어 있는 게 가격이죠. 얘가 변하면 이선 안에서 변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렇게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얘가 안 변하고 얘 말고 다른 애들이 변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시게 되면, 자, 부동산 수요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8번 나와 있잖아요. 예, 거기 보시게 되면, 자, 3번에 용도 변경을 제한하는 법규가 강화될수록 공급은 이전에 비탄력적이 되죠. 근데 어디선가 또본 듯한 지문 아닌가요? 앞에서도 이런 게 비슷한 일이 나왔죠. 이게 결국 쓰던 애 계속 재활용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만 정확하게 아시면은 지문 보고 내가 맞다 틀리다 판별하는 게 되게 쉬워져요. 그죠? 그리고 4번에 보면요. 자, 여러분들이 또 이거 한번 해보신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변할 수 있죠.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할 수 있잖아요. 예,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양은요? 그게 거기 4번에 있는 거예요. 자,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경우 있죠. 균형 가격의 상승 여부는 수요와 공급의 증가폭에서 결정이 되고 균형량은 증가한다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격은 몰라요.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는 것은 얘가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소요되니까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이 더 많이 증가하면 초과 공급이 돼서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은 얘네 이 변화폭에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식으로 문제를 준 거죠.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수요 곡선이 변하지 않을 때 세금 부과에 의한 경제적 순손실이 있죠. 이거는 공급이 비탄력적이 아니라 탄력적일 때 커져요. 여기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보시면요. 이게 수요고 얘가 공급이잖아요. 얘가 비탄력적이면 경제적 순손실의 크기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가 탄력적이잖아요. 그러면 순손실의 크기가 이렇게 나와요. 탄력적일수록 커져요. 비탄력적이나 어떨 때 탄력적일수록. 이 경제적 순손실은요. 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발생해요. 그래서 시장의 자유로운 거래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순손실에 대한 걸 지난번 수업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내용이에요. 요즘 같을 때 이제 가령 들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돌봄이 있죠. 아이들 돌봐주는 예, 그런 거를 이제 필요로 하고 또는 그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최소한 급여를 80만 원 받으면 자기는 그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한 2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그 아르바이트 하겠다 생각하겠죠. 근데 그 돌봄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그 수요 소비자는 120까지 줄 의향이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100만 원에도 알바생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도 한 20만 원 정도에 대한 뭐를 이익을 얻고 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정부가 각각의 세금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30만 원씩. 그렇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부과가 되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잉여가 20만 원인데 10만 원을 초과해서 내면은 이 사람은 굳이 이 알바까지 해갖고 세금을 내봐야 자기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복장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도 지불할 수 있는 게 얼마? 120인데 30만 원 세금 더 내라고 그러면 알바를 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시장에서 원래 자기들끼리 거래했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그 줄어드는 양은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요게 딱 두 번 나왔어요. 이게 저기 28회 때죠. 27회 때 조세에서 예, 경제적 순손실에서 처음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8회 때 이게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경제 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요 관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들은 게 있으신 분들은 답을 쉽게 찾은 거고요. 예, 들어본 적이 없으면은 이게 또 뭔 말이야? 또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뭐 그런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기출은 문제에서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문을 잘 이렇게 하시다 보면 어디선가 이 양반들이 쓰는 기본적인 패턴은 비슷하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한 내가 기본적인 이해가 되어 있으면 오지선다에서 답을 맞추는 속도가 되게 빨라져요.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고 해놨죠. 이 균형에 대한 거는요. 항상 이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슨 상태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균형 상태. 그죠? 이 상태에서 얘가 변하든 얘가 변하든 아니면 둘이 같이 변하든 거기에 따라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거기 조건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죠. 근데 단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의 균형 상태를 가정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자 공급이 불변이래요. 공급이 불변인데 수요가 줄었죠. 네, 그럼 뭐만 줄은 거예요? 수요만 줄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러면 거래량이 어떻게 돼요? 줄었잖아요. 그렇죠? 네, 줄고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근데 거기 뭐라고 해놨냐면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러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걔가 답이죠. 그러니까는 이 변화를 알고 있는 사람은 딱 읽는 순간에 답을 맞출 수 있게끔. 그러니까 출제자가 또 1번에다 배열해 준 이유는 이걸 1, 2, 3, 4, 5번을 다 확인하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1번을 읽고 바로 판단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변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변화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지선다로 묶어서는 거의 잘 등장 안 해요.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뒤로 가시면은 2번에 사무실 수요 및 공급표에서 균형 임대료하고 균형 거리량 물어봤죠. 요건 푸른 요령 알려드렸죠. 예, 균형 상태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예, 일치하는 양이 80이죠. 예, 왼쪽으로 가면은 임대료가 6으로 해놨죠. 그러니까는 6만원 80에서 답이 2번이겠죠. 예. 얘도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거예요. 예, 한 번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한 번. 예,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요. 자꾸 아는 내용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게. 아까 여러분들이 MBS 오전 수업에 해봤잖아요. 처음에는 MBS 했을 때 참 힘들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MPTS, MBB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걸 조금 알게 되니까, 예, 그건 이제 구별할 때 나중에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예. 그래서 MBB에서는 조기 상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건 틀려요. MBB는 모든 걸 누가? 우리가 그때 발발발 그랬었죠. MBB는 모든 걸 발행자가 다 부담해요. 근데 그거를 투자자에게 넘기는 식의 지문이 나오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금융에서 보시게 되면 그 지문이 그거를 여러 번 반복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MBB의 성격을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MPTS를 알고 있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CMO를 잘 쓰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개 계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만기가 다양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 표현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징적인 걸 갖고 지문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다 그 표현이 달라지면 걔가 답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조금씩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 문제 보시면요. A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 그리고 A지역의 오피스텔의 시장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1600-P로 변화됐다고 해놨죠. 예, 이때 A지역 오피스텔 시장의 균형 가격의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수요 함수가 1200-P에서 1600-P로 변화됐잖아요. 수요 함수의 크기가 커졌죠.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공급은 불변인 상태에서 뭐만? 수요만 늘어났다는 걸 명시하는 경우죠. 그러면 우리가 균형 상태에서는요. 균형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한다고 그랬죠. 얘가 일치해요. 근데 거기 보시면 수요 함수가 원래 1200-P였잖아요. 그리고 공급 함수는 3P로 줬잖아요. 그럼 균형 상태에서는 두 개 같아지니까 1200-P는 3P하고 같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여기 있는 부호는 부호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묶으라고 그랬으니까 얘만 넘어가면 되죠. 그러면 1200이 3P 플러스 P가 되겠죠. 마이너스가 넘어 플러스가 되니까. 그죠? 그러면 4P가 얼마? 네, 1200. 그러면 양쪽을 4로 나누란 얘기죠. 그럼 P가 얼마 나오겠어요? 네, P가 300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알아두실 거는 뭐만 물어봤냐면 균형 가격의 변화만 물어본 거예요. 양까지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얘가 얼마로 바뀐 거예요? 1600-P로 바뀐 거죠. 그러면 바로 암산이 되죠, 이제는. 그러면 몇 P가? 4P가 1600이죠. 1600이니까 양쪽을 4로 나누란 얘기죠. 그럼 P가 얼마? 400이죠. 그럼 원래 300에서 얼마로? 400으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얼마 상승했겠어요? 예, 100 상승한 걸로. 그래서 답이 4번이겠죠. 이것도 처음에 비해서 나중에 하시다 보면은 요령이 붙으면 식 이렇게 안 쓰죠. 이 암산으로 가능한 거죠. 암산으로. 이렇게 내고 난 다음에 옆에 4번 문제 있죠.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배열인데 형식만 다르게 준 거예요. 박스로 해가지고. 공급 함수가 몇 P예요? 2P잖아요. 그죠? 수요 함수가. 얘가 2P였죠. 근데 수요 함수가 900-P에서 얼마로? 1500-P로 바뀌었다는 거. 얘하고 달라진 게 뭐 있어요? 똑같죠. 숫자만 달라진 거죠. 그러면 애초에 얘네가 균형 상태였으니까 900-P가 몇 P? 2P죠. 그럼 넘어가면 몇 P? 3P. 그러면 3P가 900이죠. 그럼 P가 얼마? 자, P가 300이면 그죠? 여기서 얘가 300이라는 얘기죠. 900에서 300을 빼면 600. 2 곱하기 300은 그러면 양은 얼마가 나오냐면 600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근데 얼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역시 이것도 암산이 되죠. 1500 마이너스 P가 몇 P? 2P죠. 그러면 3P가 얼마? 네, 1500이죠. 그럼 P가 얼마? 500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자, 1500에서 500을 빼면 1000이죠. 2 곱하기 500 하면 1000이죠. 그럼 양은 얼마? 1000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 나온 것처럼요. 가격은 300에서 얼마? 500이니까 200 상승했겠죠. 양은 600에서 1000이니까 400 상승했겠죠. 증가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계산 문제 있잖아요. 26회하고 28회 있죠. 예, 요렇게 나오고 소식이 끊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어디로 줬냐면 탄력성 쪽으로 해서 수요함수 공급함수 대입해서 준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 계산 문제 비중을 보더라도 뭐가 더 많으냐면 탄력성이 훨씬 많아요. 근데 탄력성도 나중에 요령을 하시면은 탄력성이 지금까지 출제됐던 내용 보면 거의 어렵지 않게 준 거예요. 근데 일단 사람들이 계산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단원 정리하실 때는요. 기출문제 지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이론을 정리해 준 거잖아요. 출제자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얘는 검증이 된 지문이기 때문에 나중에 출제자가 출제를 하게 되면 검증된 지문을 기초로 활용을 한다고요. 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전에 검증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문에서 약간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거의 없죠. 뭐 그런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게 있는데요. 얘는 어쨌든 매년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탄력성에서도요. 예, 요즘 꾸준히 물어보는 게 뭐냐면 탄력성의 크기예요. 크기 아시죠? 얘가 보면은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단위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완전 탄력적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탄력성의 크기가 전부 몇 가지로? 다섯 가지로 명시가 돼요. 다섯 가지로. 이거를 이제 요즘 지문상에서 쓰는 거예요. 그죠?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는 뭐겠어요? 그래요. 부호는 0으로. 부호는 0으로. 그죠? 가격이 변할 때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게 완전 비탄력적이에요. 기울기는 뭐로 표시하고요? 수직선으로. 그렇죠? 그럼 비탄력이라는 의미는? 예, 일단 비탄력적이라는 의미를 물어볼 때는요. 일단은 가격의 변화율에 비해서 양의 변화율이 작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변할 때 왜 양의 변화가 작냐면 얘가 필수제이거나 그죠? 뭐 이럴 때는 우리가 또는 대체제가 없을 때는 우리가 비탄력적인 반응을 나타내요. 수요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단위 탄 그러니까 얘는 가격의 변화율이 있죠. 변화에 비해서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을 때 얘기해요. 그죠?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 크기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절대값 1을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수치가 크면 탄력적, 적으면 비탄력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가격 변화율에 비해서 예,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공급도 똑같아요. 공급량의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탄력적이 되는 거죠. 그럼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은요. 일단 예, 부호는 무한대고요. 예, 무한대고 기울기는 수평선으로. 얘는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요. 양이 무한대로 크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수평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가격이 100원이에요. 100원일 때 요 양 있죠. 요 양은 임의의 수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의 수량. 그러니까 이 양은 또 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100원보다 어떻게 돼요? 높아지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요라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예. 수요라고 가정했을 때 가격이 만약에 100원보다도 단 1원이라도 높아지죠. 그러면 수요량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100원보다도 낮아지죠. 1원이라도 싸지게 되면 이 수요량이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세한 가격 변화에도 양은 무한대로 크게 변하는 것을 완전 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아마 네. 52페이지가 보시면요. 문제 4번 있죠. 4번에 보시면 1번 지문이 있죠. 자, 찾으셨나요? 1번, 4번 문제 1번. 네, 거기에 보시면 4번 문제 1번. 자, 미세한 가격 변화에 수요량이 무한히 크게 변하는 경우 완전 탄력적이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문제 1번이 있죠. 네, 1번에 보시면, 자, 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0이면 완전 비탄력적이죠. 예. 근데 4번에 봤더니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적이죠. 그러니까 요즘 이 크기를 물어본다니까요. 이거를. 예. 그래서 그거는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수요량의 변화가 작죠.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 5번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죠. 그러면 가격의 변화보다 뭐가? 양의 변화가 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작으면 비탄력적.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인 거예요. 용어상에서. 그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우리 여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그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비탄력이라고 해놨잖아요. 비탄력은 가격 변화보다 무슨 변화가? 양의 변화가 작. 이건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여기에 수요량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만약에 몇 프로 변할 때? 10% 변할 때 얘가 1%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변화보다 양의 변화가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가격은 10% 양은 몇 프로? 1%. 그런데 여기다가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1% 이렇게 변한대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수치를 따지면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1보다 작죠. 얘도 10분의 1이니까 0.1이죠. 1보다 작죠. 네.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변할 때 양의 변화가 작은 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비탄력죠. 양의 변화가 크면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적. 그래서 거기는요. 1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면 가격의 변화는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된다라고 해놨죠. 가격의 변화와 상관없이 수요량이 고정이 되는 게 완전 비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일 때가 기울기가 이렇게 수직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직선이면은 이 수량 측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불변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크기를 알아두신 다음에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가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예, 요것까지 묶어서 이제 해보시는 거. 이게 이제 수요하고 공급이 있죠. 예, 그거를 이제 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거를 놓고. 그러면 얘네도 시험에서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또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요 측면에서 수요를 탄력적이거나 비탄력적으로 만들어줄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예요? 에? 이거 그게 대체제예요. 대체제.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또 정리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이 문제 2번 가보세요. 2번. 2번에 갔더니 1번 지문이 있죠. 자, 어느 부동산과 밀접한 대체재가 시장에 출현한다면 그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은 이전보다 커진다라고 했죠. 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3번이 있죠. 예, 3번에 갔더니 2번 지문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의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수혜의 가격 탄력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뭐예요? 자, 한 페이지 넘기셔서 문제 4번 가보세요. 4번을 갔더니 자, 2번 지문에 대체재의 존재 여부는 수혜의 가격 탄력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해놨죠. 근데 그 밑에 5번 지문을 가보시면 2번 지문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대체재가 있는 경우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대체재가 없는 경우보다 비탄력적이 된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틀렸겠죠? 대체재가 있을 때 탄력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옆에 6번을 가보세요. 6번. 6번을 갔더니 2번 지문에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재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의 가격 탄력성이 작아진다라고 해놨죠. 네, 대체재가 적을수록 비탄력적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자, 이게 그래서 제일 수업할 때 제일 중요하다 얘기하잖아요. 대체재 회차를 여러 번 바꿔도 계속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얘라고요. 대체재.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게 이제 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로 이제 뭐 기간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간 있죠. 단기는 어떻고요? 비탄력적. 장기는? 예, 네, 탄력적. 이런 거 잘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용도 전환 있죠. 이게 용이하면 탄력적. 그렇죠? 예, 네, 그런 거를 이제 여기 지문에서 찾아가지고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혜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공급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죠. 이런 거 하면 돼요. 물론 이제 2번에서는 그게 정성적 지표가 아니라 정량적 지표이기 때문에 2번에 이게 이제 틀린 건데 거기 4번에 보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더 탄력적이라고 해놨죠. 예, 그거는 수요나 공급이나 똑같아요. 단기는 비탄력적, 장기는 어떻게 된다? 탄력적이에요. 근데 거기 밑에 3번 문제 가시면요. 3번에 이렇게 해놨죠. 부동산의 용도 전환이 용이하면 할수록 가격 탄력성이 커지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봤더니 수혜의 가격 탄력성은 단기에서 장기로 갈수록 더 탄력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 쓰는 애들 계속 써요. 여기서 답은 1번이에요. 자,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서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탄력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업용은 상대적으로 대체재 찾기 어려워요. 얘가 비탄력이고 주거가 상대적으로 용도 전환도 용이하고 그러기 때문에 얘가 더 탄력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 보시면요. 뒤로. 자, 4번을 한번 가보셨을 때. 자, 이제 배운 것도 있잖아요. 일단 1번에 완전 탄력적 조금 아까 해봤죠. 자, 5번에 갔더니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의 변화에 비해서 수혜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그죠?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큰 거고 비탄력이라는 것은 가격 변화에서 양의 변화가 작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갔는데 된장 있죠? 네, 가격이 전주에 비해서 30%가 뛴 거예요. 그죠? 그럼 가격이 30%가 변화했잖아요. 그러면 이 된장 소비량도 30% 이상 변할까요? 그러지 않다고요. 얘가 이렇게 변하더라도 얘는 이거보다 적게 변한다고요. 왜 적게 변하겠어요? 대체재가 없고 필수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게 비탄력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가격 변화에 둔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이건 그냥 소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가격 변화에 비해서 양의 변화가 작은 걸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에 4번 보면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혜의 가격 탄력성이 커지겠죠. 근데 3번에 봤더니 수혜에 대한 관찰기간이 길어질수록 관찰기간이니까 장기잖아요. 탄력성이 작아진다 그러니까 틀린 거 아니에요. 장기면 탄력적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이렇게 이제 묶어서도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런 변화니까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이걸 쫙 푸시다가 이렇게 문장 나온 거 이렇게 보잖아요. 보다 보면 계속 어디선가 본 듯한 애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그 지문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 딱 읽는 순간에 얘는 맞았어 틀렸어가 판단하는 속도가 빨라요. 그럼 휙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력성 이론 나와도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에 집착하지 않아도 이론을 갖고도 충분히 점수는 딸 수 있다고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하셨고 잠깐 쉬었다가 5번 수업부터 또 해보죠.